전화 받겠습니다. 여보세요?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아, 예, 고맙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고 건강하시고 올해는 돈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어느 네, 종목이세요? 감사합니다. 아, 네, 고맙습니다. 비올, 어느 종목? 비올. 아, 디, 아 디, 비올 사셨어요? 매스컬 비중은요? 예, 비올 4,630원에 50%. 아, 이거 언제 사셨어요? 오늘이요. 어, 이거 안 무서우세요? 무서워요. 근데 왜 사셨을까? 진짜 말해. 그러니까 주식 잘 못 하시죠? 아니, 네. 차트를 못 봐갖고. 아, 그러시구나. 컴퓨터를 안 하니까. 아, 근데 이거 어떻게 사죠? 누가 사라 그랬어요? 예, 방송에서 좋다고 해갖고. 아, 이런 걸 사라고 하는 전문가도 있나 봅니다. 참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.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에요. 증권 방송에 종목 추천을 싹 다 없앴으면 좋겠어요. 제 개인 지금 보니까 너무 네. 무섭네요. 네, 이거는 차트 보니까. 예, 차트는 무서운 게 아니고 이거는 살아 있어요. 강한 종목인데 우리 시청자님이 대응할 수 있는 종목과 대응할 수 없는 게 있거든요. 근데 이거는 예. 주식을 하는 사람만이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.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런 걸 추천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전문가의 자질이 없다고 생각해요. 저는 그렇게 봐요. 이게 이거 진지 예, 이게 나쁜 건 안 되나요? 예, 아, 나쁠 거 같진 않는데 우리 시청자님이 대응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. 이런 거는 갑자기 급락 한 번씩 나와요. 근데 나쁘진 종목이 아니에요.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, 이 종목은. 그렇기 때문에 아, 그럼 이런 거 하지 말고 주식을 잘 모르시죠? 잘 모르세요? 잘 모르지 뭐 잘 알지는 못하지. 아 그럼 이런 거 하지 마세요. 이게 세긴 센데 아직 꺾인 거는 아니에요. 근데 예, 우리가 50%까지 사서 우리가 대응하기는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잘 보고 싶다고 오늘 한 번 더 있어요. 위쪽으로 한 번 더 있거든. 5일선 살아있기 때문에 내 매수가 이상이 예. 잘 보고 있다가 이런 거 하루 종일 봐야 돼요.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라 위로 세게 예. 올라갈 수 있고 밑으로 세게 빠질 수 있지만 이 종목은 위쪽으로 갈 확률이 있어요. 그러니까 내 수익권 위쪽으로 위에 간다고요? 예, 한 번 더 예, 위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그때 잘 팔고 나오세요. 지금 팔을까요? 겁나서. 아니요. 지금 안 팔도 돼요. 그러니까 잘 보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 시청자님이 잘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. 이 종목은 잘 보고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가기에는 예, 그러니까 4,600원, 4,700원 정도 오면 그때 파세요? 4,700원 오면요? 예, 그냥 팔으세요. 근데 이거 하지 마세요. 알겠죠? 예, 안 할게요. 예, 그다음에 이거 주식 사시기 전에 주문을 직접 하세요? 아니면 증권사로 전화해서 아니면 핸드폰으로 보고 하세요? 증권사에 전화해서 팔아요. 지금 증권사에서 전화해서 팔면 무조건 물어보세요. 이 종목이 저점에서 고점까지 얼마 올라갔어요라고 꼭 물어보고 사세요. 알겠죠? 이거 지금 네, 얼마큼은 최저가가 얼마였었고 최고가가 얼마였어요. 꼭 물어보고 증권사로 전화해서 꼭 가격 물어보고 최고가가 4,700원인데 지금 4,600원입니다. 이러면 사지 마세요. 알겠죠? 예. 네, 그렇게 한번 하세요. 예, 감사합니다. 네, 건강하시고요. 네. 올라갔네요. 아유, 너무 이게 무섭네. 대응하기 어려워요. 그러니까 그거 꼭 다음에 네. 증권사로 물어보시고 주문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건강하시고요. 네, 고맙습니다.